네, 정기입니다. 네, 네, 친합니다. 제가 포칼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직은 몰래. 이렇게 부어체로 말해도 돼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5개월 차 삼양사 식자재 유통 BU 외식자재 유통팀 박준우라고 합니다. 버터, 치즈와 같은 식자재 상품들과 밀가루, 설탕 같은 소재 제품들을 거래처에 유통시키고 거래처를 확장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양사 인천 1공장 식품안전팀에서 근무 중인 김지희입니다. 고객사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GMP 등과 같은 품질 시스템 인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삼양홀딩스 의학바이오연구소 MDPG 바이오 서저리 분야에서 지혈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주항입니다. 저희는 뭐 주니어 커리어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들이죠. 아, 주니어 커리어 전형은 삼양그룹에 입사하기 위해서 업무 경력이 만 1년에서 3년 정도 있는 분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기엔 애매하고 신입으로 입사하기엔 아쉬운 경우에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직장들이 다 지방에 위치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진짜 사람이 살려면은 이런 생활권이 잘 보장된 곳에서 좀 터를 잡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서 그 계기로 좀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배우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선배 사원들이 다 타부서로 전출을 가게 돼서 좀 더 배움과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양그룹으로 이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이제 팀장님과 신입들로만 이루어진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피드백을 받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단순히 경험에 그치지 않고 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삼양그룹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식품업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심각한 원가 인상으로 업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삼양그룹은 뭐 냉동생지라던가 스페셜티 제품들 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회사를 알아보면서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만약에 새롭게 이직을 한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 안에서 내 새 인생을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 삼양그룹이 지원하게 되었고 직무 적합도 그리고 전문성의 어떤 신장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삼양그룹 이제 의료기기 부서 같은 경우가 수술용 의료기기 쪽이나 이제 뭐 미용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품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제 어떤 전문성을 더 고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천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본가랑 한 3,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 이후에 요즘에는 중국어도 배우고 또 필라테스도 하고 또 독서 동호회도 하고 하면서 행복하게 퇴근 이후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배님들, 뭐 차 부장님들에게 업무적으로 많은 스킬과 피드백들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취감도 높고 업무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준우 씨처럼 아무래도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어서 이직을 한 게 있는데 이제 팀장님이나 프로젝트 리더나 그리고 다른 유관 부서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인사이트도 생기고 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더 높여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랑 장거리여가지고 주말이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그것도 포기하고 집에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직장 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 좀 더 쓰기 좀 편하게 문장을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줄이고 수치화시키는 데 조금 집중을 해서 자소서랑 이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니어 커리어 전형 특성상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 그 안에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점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이전 회사에서 신제품을 런칭하고 그 신제품의 직접적인 명칭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을 좀 간결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연구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직무적합도 측면에서 정말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직을 했냐가 아니라 왜 이전 회사를 지원을 했었어요? 라고 물어봤던 질문이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거든요. 이전 회사에 지원할 때 어떠한 장점을 보고 지원을 했다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좀 플러스 점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무 자체가 품질 직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격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랑 과연 너가 잘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전 직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장직 분들과 같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겪어봤던 걸 토대로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했다라고 잘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근무지 대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삼양 디스커버리 센터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이 회사다 싶어서 지원을 했던 것도 좀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삼양 디스커버리 센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카페와 뭐 헬스장, 뭐 식당 환경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그 안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제 회사 생활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삼양그룹이 되게 엄청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있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와보니까 복지제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중국어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 돈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원해줍니다. 외국어 지원금이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어가지고 자취하는 사람들도 따로 집에 가가지고 밥을 안 해 먹어도 돼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복지제도인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 그거 정말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예휴가 6일이 연차랑 별도로 또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휴가 지원금도 같이 나오고요. 그런 점이 정말 전 회사에 비해서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 판교 같은 경우는 1층에 딴의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 뭐였지? 연수 갔다. 연수. 아, 연수. 벌써 잊어버렸어요. 저희가 3주 정도 신입사원 연수를 하게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동기들과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삼양그룹을 홍보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 안에서 이제 2주 동안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수 다닐 때 마지막 주는 각 사업장을 돌아다니잖아요. 다른 근무지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좋았던 사업장은 울산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울산이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힘들면 좀 거기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힐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다시 할게요. 인천 1공장. 어떻게 보면 그때가 아니면은 그런 사업장의 공장들이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와, 동기들 이런 분야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주 활동하면서 회사 생활도 배우고 그 안에 사회생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회사 직원분들이랑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직을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일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도전을 해본다면 생각보다 인생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에서도 지원자들을 뽑지만 지원자들도 회사를 선택을 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기업의 안정성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같이 삼양에서 일하는 동료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주니어 커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보다 직무 적합성이라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잘 살리고 잘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랑 같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험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 1공장 식품안전팀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저희 외식자재 유통팀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희 파트장님께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직하고 나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업무적인 고민이나 사적인 고민들도 들어주시고 회답과 뭐 조언들을 아껴주시지 않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면접 때보다 더 떨리거든요. 그래도 그 주니어 커리어로 지원을 하시는 그리고 또 삼양을 지원을 하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